만약에 코치님은 월급 200 받는데 매일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서 정말 가정적인 남자가 있어요. 청소도 지가 하고 어쨌든 가정적인 거예요. 요리도 좀 하고. 그렇죠. 근데 월 1,000만 원 벌고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온 남자, 어떤 남자 만나실래요?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생활이 있고 제 또 나이도 있고 제 사회적인 그 또 있으니까 그냥 진짜 저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1,000만 원도 적은 것 같아요. 박 코치님이 월 1,000만 원 더 벌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어. 월 1,000만 원 버는데 막 아 그러면 거야? 그러면 네. 월 3,000 벌고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. 아니 근데 결혼을 하면 그래도 서로 사랑하려고 결혼을 하는 건데 나보다 일단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네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얼마를 벌어다 주니까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갈 거야. 나 안 들어가도 돼. 너 내 말에 다 따라. 약간 이런 거잖아요. 왜? 그러면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별로니까. 아 이러나 저러나 별로야? 월 200 버는 것도 별로고 월 1,000 버는 것도 별로야? 아 교수님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꽁냥꽁냥 나도 20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20대면 나도 뭐 198만 원 벌 거고 세금 띄고 또 이제 직업군에 따라서 200만 원대를 본단 말이에요.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같은 직군에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나도 한 198만 원대에서 198만 원 벌고 세금 띄고서 이 친구도 한 230만 원 정도 벌어. 그럼 집에 잘 들어와야지. 잘 같이 해먹고 같이 이제 장도 보고 그 계획을 잘 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다 그런다. 어쨌든 월 1,000 버는데 일주일에 한번 들어온 남자도 별로고 200 벌고 자주 들어온 남자도 별로야. 나도 똑같아. 나도 뭐 월 1,000 버는데 한 달에 한번 들어온다. 월 1,000 나도 욕 먹겠지? 나이가 들어서 그래. 나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둘 때 돈 조금 덜 벌어도 가정적인 남자가 좋으냐, 돈 많이 벌고 가정적이지 않은 남자가 좋으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저는 전자예요. 그럼 돈 좀 덜 벌어도 그럼요. 가정적인 남자. 아우 할 게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근데 저도 돈을 좀 덜 벌어도 가정적인 남자가 좋지 돈 많이 벌고 일 많이 하는 남자 별로거든.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월 1,000 버는데 집에 자주 안 들어가는 여자야. 자주 못 들어가는 거겠지. 그러니까 막 일을 하고 새벽에 하고 가야 그러니까 되니까. 나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이 벌어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밤 11시, 12시까지 일을 하다 집에 들어가는 거야. 나는 그런 사람인 거야. 그렇게 따지면 남자한테 나는 되게 최악의 파트너인 거잖아, 사실은. 근데 이제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서 애기 낳고 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교수님도 만약에 이렇다는 상황이야. 그러면 새벽에 더 일찍 나오셔서 원고를 쓰시고 그치. 저녁에 뭐 그런 날이야. 애기 뭐 생일이야. 아 7시에 들어가시라고요. 근데 나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.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게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행복하게 돈 펑펑 쓰고 살자가 아니잖아요. 그럼요. 결국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보셨잖아요. 네. 어떤 사람들이 결국 결혼해요? 비슷한 사람. 맞아 비슷해. 비슷하게 결혼하더라? 비슷해. 사람들은 월 1,000 벌고 가끔 들어와도 나는 돈 펑펑 쓰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비정상 아니에요? 네. 이건 진짜 비정상이야. 왜냐면 결혼을 하는 건 이 사람하고 좋고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이 사람의 돈을 내가 펑펑 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.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부가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.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자꾸 겉돌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. 돈 많이 벌어와서 생활비 많이 준다고 이게 능사가 아닌 게 그렇죠. 사실 결혼을 하면 둘이 아침에 눈 떠서 같이 눈 뜨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얼굴을 본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매일 붙어 있는다는 뜻이기도 해요. 네. 그러면 매일 퇴근해서 보는 사람이랑 즐겁고 꽁냥꽁냥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야지 삶이 행복한 건데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이 돈 쓰는 재미로 산다?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뭐 질적인 뭔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.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안 벌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.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이 아우 괜찮아 화이팅 해 그치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지. 서로 이제 부부가 이제 화이팅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면은 좋지. 아 우리가 지금 한두 달 살고 말 것도 아니잖아요. 근데 월천 맨날 벌고 오다가 이번 달에 300 벌었어. 화이팅해.
이렇게 얘기해놔야 되잖아. 어. 근데 어떤 집은요? 어떤 집은요? 네. 50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생활하지. 그 정도 능력도 없어? 이렇게 결혼을 하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었어요. 네. 근데 펑펑 쓰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성분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뭐 월천 버는 남자 자랑인 거야. 그러니까 내 친구의 남편보다 내 남자가 잘 나가야 돼. 이런 경쟁심이 있어요. 근데 그 경쟁심이 어떤 여자들한테 많은지 알아요? 어떤? 자존감이 낮은 여자들, 돈이 없는 여자들, 능력이 없는 여자들 사이에서는 남편의 직업, 남편이 월 얼마 갖다 주고, 남편이 백으로 뭐를 사다 주고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. 근데 본인이 능력이 있거나 자존감이 높거나 자기의 일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남편이 얼마 버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. 그럴 수 있겠어요. 그래서 보통 남편이 백 사줬어 이거 하는 여자들이 꼭 낮에 모이고 지난번에 어떤 언니 좀 오랫동안 이 일 같이 한 언니인데 강남에서 애를 학교를 보내요. 근데 언니가 뭐 갑자기 막 전화 받으러 나가가지고 전화 받고 막 이래 해서 언니 왜 전화 여기서 받으면 되지 왜 거기 나가서 받아? 그러면은 학부 형이래. 자기 일하는지 모르는데. 오, 너무 웃겨가지고. 왜 강남에서는 일하는 여자들을 무시하잖아요. 네네. 오죽하면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여자가 나가서 일해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그러면서 정말 딴 세상 얘기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언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편의 직업이 얼마고 돈을 얼마 벌고 차는 뭐고 네. 애들 명품 옷은 뭐 입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. 저는 결혼을 한다면 상대방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안 번다는 내 수준이 결정하는 거고. 맞아요 교수님. 내 수준에 맞춰서 만나게 되더라고요. 내 수준이 결정하는 거야 그냥. 네. 내 수준이 낮아서 정말 운이 좋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그러면 그 걔네들끼리 쫙 모여가지고 내 남편 월급 얼마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럼요. 네.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나의 실생활하고는 너무 틀린 너무 거야. 너무 동떨어져. 그러니까는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알면 막 웃기기만 하고 실제로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잖아요. 그러면 직업을 갖고 있는 거를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. 숨겼어요.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있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왜냐면 안 껴준대요. 나는 전업주부야. 이거였어요. 안 껴준대요. 네 맞아요. 안 껴주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친하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인데 언니 나는 내가 계속 전업주부로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내가 도태되는 것 같아. 그렇죠.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. 그쵸? 근데 도태되는 기분이 드니까 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. 되게 희한하죠. 네네. 도태되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잘나고 싶잖아요. 네. 잘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워킹맘들을 까내놔야지 내가 잘나지는 거야. 아, 그러네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있으면 걔네들 왕따를 시켜야지 우리끼리가 더 견고해지는 거거든요. 아 이전에 저희 이제 저 아는 이제 친한 분이신데 결혼을 해서 아기가 있는데 어때 오빠 아기 저기 낳으니까 좋지. 그러니까는 여자친구 보는 것 같아. 보고는 싶은데 만나면 징징대.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. 만나면 징징대고 울고 애기니까 그리고 안 만나고 회사에 있으면 빨리 보고 싶어. 그러니까 이거 연속인 거예요. 나는 그 얘기 들었네. 딸 키우는 남자가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 주지만 보면 진짜 되게 열이 계속 올라온대. 왜요? 화가 난대. 자기를 유일하게 화나게 하는 존재다.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. 월 200 벌고 집 잘 들어오는 남자, 월 1000 벌고 한 번 들어온 남자. 이렇게 봅시다. 내가 20대야. 200 벌고 집 잘 들어오는 남자를 선택을 할 거예요. 저도 20대 월급 200만 원 받는다면 월 200 벌고 집 잘 들어온 남자를 네. 선택하지 1000 벌고 한 번 들어온 남자 선택하지 않을 맞아요. 것 같아요. 가정적에 대해 돈은 많이 벌 때도 있고 안 벌 때도 있고 교수님 우리 살아봐서 아시잖아요. 그쵸. 저도 그래요. 많이 벌 때는 그렇게 또 사라진다? 못 벌 때도 있어. 못 벌 때도 많잖아요. 사람이 진짜 뭐 100세 시대인데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살아가는데 맞아요. 중요한 건 같이 사는 공동체가 행복해야 돼요. 맞아요. 서로 의지하고 같이 좀 좋은 얘기해주고 아니 물론 뭐 싸우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정말 이 핵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계가 걸려있는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같이 벌면 되지. 누가 또 이제 편찮으시고 이럴 때도 같이 합심이 돼야 돼. 아플 때 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합심이 돼서 헤쳐나아가야 된다라는 것. 그거는
남자든 여자든 가정적이고 집에 자꾸 들어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인내하고 타협하고 이 부분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꼭 성실한. 이게 정답도 아니고 저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너랑 나랑 같이 이 가정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리고 네. 서로 노력하자 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돈 많이 번다고 유세하는 것만큼 재수 없는 게 또 없어요.